안녕하세요. 먼길 오신이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바이오 위협 방어 전략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의 송문정입니다. 먼저 오늘 그 바이오 위협 방어 전략 심포지엄은 개소한 지 만 2년을 맞게 된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 그리고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학연구소 면역 백신 기반 기술 개발 센터 그리고 사단법인 녹색삼 지식 경제 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포지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회사들이 있는데요. 시트론, 3M 그리고 HDS, 위그린, 인뮤메드의 협찬이 있었습니다. 협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 축사와 환영사를 해주시기 위한 네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먼저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의무부총장으로 계시는 김효명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먼저 하고 그러면 축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군의학연구소장의 박규은 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김중로 의원님께서 참석 예정이셨었는데 오늘이 날이 날인 만큼 그 참석이 좀 어려워지셔서 갑자기 불참을 하시게 돼서 죄송함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태봉 국장님, 보건복지부 비상기획관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짐 헤이슬러 선생님은 아직... USCDC의 짐 헤이슬러 박사님은 지금 오시는 중이어서 이따가 참석하시면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의무부총장 김효명 교수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명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말 바쁘신 가운데 특히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날이 좀 복잡한 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심포지엄에 작년부터 바이오 위협에 대해서 선견지명의 해안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익환 소장님 그리고 연세대학의 성백린 교수님 그리고 국군의무사령부의 박규훈 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정말 어렵고 바쁘신 가운데서 이 심포지엄을 참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보건복지부의 최태봉 국장 그리고 국군의학연구소의 박규훈 소장님 특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예외 기빈 여러분 고려대학교를 대신하여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신종 감염병이나 바이오 위협은 더 이상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국제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매스컴을 탔던 신경작용제에 의해서 김정남이 피설당하는 등 이제 더 이상 바이오 위협은 멀리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 현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는 지난 2014년에 이미 바이오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범사회적인 참여를 주도하기 위해서 대학 최초로 생물방어연구소를 창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병원성 질병 및 생물테러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응기술 및 세계 질병방어연구를 선도하면서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믿으며 특히 우리 의료원도 함께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염병 등의 위협은 점차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에 제2, 제3의 메르스나 에볼라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상호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비록 가야 할 길은 멀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야별의 최신 지견을 같이 공유하고 좀 더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특히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의 이론과 또 고려대학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올리며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국가의 바이오웹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또 아울러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하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규은 국군의학 연구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군의학연구소의 박규은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바쁘신 과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인류가 근대 이후부터 굉장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염병의 위협은 계속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새로운 감염병과 생물학적 테러에 대한 위험성은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는 국경과 지리적 거리의 의미가 없어졌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말라리아나 지카 바이러스, 뎅기열, 황열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나 혹은 다시 등장하게 된 감염병에 거센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년 전 메르스로서 큰 혼란을 겪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최근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또 구제역과 같은 동물 감염병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최근 한층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모종의 생물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감염병에 대한 대처와 생물 방어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뿐 아니라 국가의 안보 면에서도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방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매년 생물 방어 연구에만 60조 이상의 연구비를 투자하며 민간과 군에서 유수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매우 부족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를 비롯한 저희 네 기관이 힘을 합쳐 오늘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 또는 인수공통 감염병을 주제로 한 내용과 함께 2년 전 메르스의 유입에서 얻은 교훈 또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 제도 그리고 가칭 바이오 위협 방지법에 대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현 시점에서 폭넓게 매우 주목해야 할 여러 주제들에 대한 강의들과 아울러 앞으로 이 분야의 발전과 대응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심포지엄을 통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바이오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행사를 계기로 향후 민관군의 유관기관들이 상호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제가 축사하시는 분들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까 했었는데요. 오늘 이후에 굉장히 그 많은 자료의 발표와 또 뜨거운 토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축사하시는 귀빈들의 그 이력은 이 자료집에 있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중로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실 예정이었으나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요. 축사의 내용은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비상기획관이신 최태분 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축사를 참 이렇게 조력해 주신 우리 학인구 소장님 감사드리고 저는 보건복지부의 비상안전기획관 최태붕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특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뭐 회의라든지 다니면서 제 이름을 올바르게 이렇게 적어주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이제
이름이 자모임이 맞지 않아서 항상 보면은 최태봉으로 적혀 있는데 소장님도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좀 이해하시죠? 네. 여하튼 그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부총장님, 그다음 김익환 소장님, 그다음 성백민 교수님, 그다음 박균 소장님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발표자 및 전문가 패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포괄안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이 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등과 같은 이 감염병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불순한 의도로 자행되는 생물 테러 상황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1995년도에 일본 도쿄에서의 독가스 테러, 2001년도 탄저 우편 테러, 그 다음에 지난 2월 김정남 VX 테러 같은 이런 상황들은 이를 증명하고 있고 이러한 이 가능성들은 점점 증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게 될 생물안전 취재와 관련해서도 바이오 산업시설이라든지 연구시설, 실험실 등에서도 언제든 바이러스나 세균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도 2015년부터 범지구적 건강안보 아젠다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또한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국가방역체계를 대폭 개편해서 대비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가 글로벌 바이오 위협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저도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위기 대응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미국 그 CDC에서 근무를 하신 닥터 짐 헤이슬렛의 축사가 있겠는데요. 짐 헤이슬렛은 우리나라와 미국 CDC의 첫 번째 그 연결을 담당을 하심으로써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요. 꾸준히 저희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 1회 심포지엄부터 참석하시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와서 나오셔서 축사를 하실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welcome Dr. Jim Hazlett. I'm going to do whatever I want. Please go ahead. Good morning. My name is Jim Hazlett. I was the first CDC liaison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I just wanted to send a few words out to the folks who have been invited me to speak here today. You're supposed to give me a pause. Pause. Yes. 안녕하십니까. 짐 헤이슬렛 박사입니다. 처음으로 그 미국 CDC에서 한국으로 협력관으로 배치됐던 사람이고요. 질본하고도 일을 많이 했고 본 행사에 초대받게 돼서 간단하게 축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 just want to take a moment to thank Professor Kimmy Kwan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for the kind invitation to add my remarks to this august group of as we honor the symposium Defense Strategy Against Global Biothreats hosted by the Biodefense Research Institute here. And I would be remiss if I didn't take the time also to give my heartfelt thanks to Professor Lee Nam-tak, Major General Park Gi-soon, Dr. Lee Sang-hee, and of course my wonderful friend Dr. Tak Sang-woo. 우선 본 행사에 조직위원회로 참여해 주신 김익환 교수님 그리고 이남택 교수님 그리고
박기훈 소장님 그리고 이상희 전 위원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행사에 초대받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nd of course. And of course. Thank you. 윤문수 as well. Yes. 윤문수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In my public health career, I've been very privileged to work for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 wonderful agency that's led the world in public health at times. And I will say that one of the most honored parts of my career is when I was actually selected to be the first liaison to the Republic of Korea. 제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였던 그 미국 CDC에서 일을 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지만 한국의 최초로 협력관으로 오게 돼서 가장 영광이었던 순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In my liaison role, I had the fortunate opportunity to work across all of the disciplines in public health, the public health spectrum in Korea. 한국에서 2년 동안 협력관으로 일하면서 여러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And in doing that, I found dedicated and thoughtful practitioners at every turn. 가는 곳곳 구석구석에 훌륭하고 사명감 넘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Which I find to be very noble in that public health is routinely overlooked and underfunded in most communities. 잘 아시겠지만 공중보건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예산도 적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To that end, I find and believe that an institute like this plays a pivotal role in coalescing the stakeholders around biodefense in the Korean Peninsula. 그런 점에서 보면 생물방어연구소 같은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그리고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as importantly, I find that this biodefense research that is generated here is translated and driven into the public health community for application as applied public health. 모쪼록 그 연구 성과들 생물방어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모든 이 성과들이 공중보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실천 학문으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합니다. And Korea is fortunate to have public health implementers at all across the spectrum in academia, in government, through their NGOs. It's a very robust system. 한국은 말 그대로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교 그리고 NGO들을 포함하여 많은 공중보건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ut I would also be remiss if I didn't say that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health in your country is epitomized by the tireless efforts of my colleagues and friends at KCDC.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중보건 관련된 모든 노력에 항상 중앙에 있는 그 질병관리본부의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ith that, I would like to add my congratulations to the researchers and leadership here at the Biodefense Research Institute for their vision and tenacity as they work to protect the Korean people and forge a leadership path in biodefense research that will have far-reaching impacts. 중요한 말이라서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생물방어연구소에 계시는 모든 관계자분 그리고 그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굉장히 취하는 바이고 그런 의미에서 생물방어연구소의 그 노력이 아주 멀리까지 의미를 갖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Thank you again for allowing me to visit, to learn from you, and I look forward to years of collaboration together as we move biodefense forward. 여기 와 있는 동안 모쪼록 그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거든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오시면은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그 이상으로서 그 일부의 이제 환영사 축사를 하실 분들의 축사는 들었는데요. 제가 급히 오면서 그 제대로 소개를 못 시켜드린 귀빈들이 계셔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상희 전 과기부 장관님께서 이따 패널 토론에도 참석을 하시겠지만 참석을 하셔서 인사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생물방어연구소 소장님 소개를 제가 앞에서 못하고 넘어가갔고요. 네, 김익환 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군의학연구소장님께서는 축사를 해주셨고요. 면역백신기반기술개발센터의 성백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방의학연구소의 권순환 소장님께서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셨는데 국민안전처의 원사무관님께서 참석하신 것 같다고 하시는데 혹시 오셨나요? 아, 네, 저기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 그리고 그 녹십자의 안동호 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상무님께서. 네.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문은경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혹시 참석하신 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필드에서 학계뿐만 아니고 또 국방과 관련되는 분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과 또 다른 연구소 그리고 국가 안전과 관련되는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본 바이오 위협 방어 전략 심포지엄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모쪼록 그 2부 행사부터 굉장히 알찬 그리고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상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요. 2부 사회를 맡게 되실 박채윤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